자, 이번 강의는 71페이지죠. 부재와 실종입니다. 의가 나오고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가 나오는데요. 일단 부재자가 뭐냐부터 세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주소지를 벗어나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재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 생사불명 그럴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생사가 불명하다면 그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라 실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났더라도 스스로 재산관리가 가능한 상태라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죠? 부재자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여행하고 있다 그러면 주소지를 벗어났지만 미국에서 충분히 인터넷 등으로 전화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뭐가 아니죠? 부재자가 아닌 거죠. 뭐 다 어떤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소말리아로 좀 위험한가요? 자원봉사를 갔다. 그래서 그 지역은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돼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이 정도쯤 돼야 뭐가 되는 거죠? 부재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재자에 대해서 일단 둘로 나뉩니다.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관리인을 정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법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요 지정한 이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데 어떻게 개입하게 되냐면 이에 관계인이나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이 부재자의 검사죠. 그죠? 검사.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뭐하게 되냐면 선임하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죠. 자,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죠. 의 한번 보시고 부재자의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인데 판례까지고요. 만약에 생사가 불명하다면 그 사람은 부재자가 아니라 실종자가 되고요. 그냥 넘겨보시면 2번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둔 경우죠. 그러면 1. 원칙적 불간섭이라는 말은 재산관리 정하고 갔다면 법원이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고요. 이때 이 부재자의 재산관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숙권행위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다시 말하면 땅 팔라 그랬으면 땅 팔 수 있고 뭐 아니면 아파트를 관리해달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죠? 관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만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가 본인이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됐어요. 그러면 재산관리인이 없는 것이니까 법원이 뭐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고요. 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만약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요 재산관리인을 부재자가 뭐 할 수 없어요?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이 개입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경우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둔 경우에는 법원이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습니다. 3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두지 않는 경우에 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면하게 되는데 그 처분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법원이 재산 관리를 뭐 하게 되냐면 선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4번 처분의 내용 해가지고 보통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뭐 하게 되죠? 선임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 나와 있는데 일단 권한은 법정 대리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그 다음에 위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런 말이 나는데 중요하진 않고 판례 밑에 권한이에요.
자, 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 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118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전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수 있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요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뭐가 보존 행위고 뭐가 이용의 계량 행위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 자, 부재자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로 평가되고요. 그 아파트를 임대한다 그래서 아파트의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재자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초과해서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처분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때는 법원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요.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처분 행위 등을 한 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받는 것이 가능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는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행위를 초과하는 행위,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래서 73페이지 오시면 1. 관리 행위 해가지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이 남아있죠. 외울 건 아니고요. 그다음 2번. 만약에 이것을 초과해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다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뒤에 우측에 보시면 2번, 매는 일단 매각 허가를 받은 경우, 매각 허가를 받았으니까, 뭐, 대물 변제로, 제공할 경우는 또다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으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제가 계속 틀면 드리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우측에 답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 직무해가지고 1, 2, 3, 4, 뭐 재산 목록 등을 작성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상식적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 권리와 의무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번 재산 관리 종료가 나오죠. 자, 재산 관리 종료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재산 관리의 종료에서 취소 사유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안쪽에서 할까요? 자, 이러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의 선임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뭐 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 넘겨보시면, 1. 본인이 재산 관리를 정한 때죠. 첫째, 본인 스스로가 재산 관리를 뭐 했어요? 선임했다면, 그때는 선임 결정을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재산을 관리하게 됐다면,
그때는 뭐죠?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본인이 사망이 분명하게 된 때에서 본인이 사망한 때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본인이 실종 선고가 있을 때. 이것도 사망이겠죠. 본인의 실종 선고가 있으면 여기서 취소 사유가 돼요. 근데 이거를 네 가지를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취소 사유라는 말은 이러한 네 가지 사유가 있다 해서 재산관리인의 임무가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뭐가 있어야지만요? 취소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임무가 뭐 하게 되는 거죠? 종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본인이 사망하면 재산관리인 임무는 종료가 된다? X죠. 본인이 사망하면 뭐가 되는 거죠?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이니까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임무가 종료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처분명령 취소는 장래영화 효력이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인데 이 정도는 좀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정 선고가 나옵니다. 자, 실정 선고는 어떤 문제냐면은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돌아가셨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불명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뭐죠? 실정 선고가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라고 출근을 했는데요. 요때부터 집에 안 와요. 1년, 2년, 3년, 4년. 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생사가 불명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 을은 원칙적으로 몇 년을 기다리게 되냐면 5년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5년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나타나질 않으면 을은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누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냐면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해 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속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뭐가 없다면요? 상속권이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자, 이런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뭐 하게 되냐면 공시최고를 하게 돼요. 공시최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에 연락이 없다면 이때 법원은 실종을 선고하게 되고요. 이러한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됩니다. 조심할 것은 실종 선고가 내려졌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5년이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가 된다는 것도 물론 조심하셔야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종선고는 권리, 능력, 작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주소지를 중심이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실종자가 타 지역에서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이고요. 또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권이나 공무 단인 것 같은
공법상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보죠. 자, 교재 의의가 나와 있고 실질적 요건에 가지고 가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할까? 나 실종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일단 보통 실종은 5년이고요. 특별실종은 1년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형식적 요건에 가지고 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요. 4번 6개월 이상 법원이 뭐랍니까? 공시체고를 하게 되고요. 6개월이라는 공시체고 기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뭘 하게 되는 거죠? 실종선고를 하게 되는데 2번 실종선고 효과에서 1번 실종선고한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2번 사망 간주 시기에 소급표 제한이라는 말은 요 사이에 어떠한 법률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넘어보시면 3번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라는 말은 뭐냐면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갑이 타지역에서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또 공법상 권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인데 자 우리 법정에 따르면 이 5년이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으로 간주가 되니까 이 실종 기간 동안도 갑은 뭐하고 있는 것으로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가끔 지문은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실종 선고의 취소입니다. 자, 이렇게 실종 선고가 내려진 후에 갑이 퇴근을 했어요.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실종 선고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선고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있는 것만으로는 뭐가 되는 건 아니죠. 생존하고 있다는 반증이 있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뭐 되지는 않죠. 번복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생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실종선고에 대해서 법원이 취소를 해야 비로소 효과가 번복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이니까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이 사람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뒤바뀌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실종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이 뭐가 돼요? 희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요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 실종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종 선고에서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이득은 반환의 범위는 만약에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이익을 반환하면 되고요. 만약에 악이라면 전부를 반환하고 또 이자가 금전인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고요. 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 배상까지 해주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복잡한가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지금 갑 갑과 을이 부부고요. 갑을 사이에 병이라는 아이가 있는 상태예요. 요 을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갑 을에서 갑으로 뭐가 이루어지죠?
상속이 이루어지고, 을에서 병으로 뭐가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을이, 을입니다. 그죠? 을과 갑의, 아, 을이 실청 선고를 받으면, 갑과 병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상속을 받았단 말이죠. 실종 선고를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 갑이 을에게 얼마를 받았냐면 2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갑을, 아, 이것도 왜 자꾸 이러죠? 병이죠. 병이 갑을에게 2억 5천을 지급을 해서 을은 얼마를 받았냐면 1억 원을 받았고 갑은 얼마를 받았냐면 1억 5천이죠. 왜냐하면 배우자는 상속분이 1.5고 을은 아들은 뭐죠? 1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졌냐면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실종 선고가 뭐가 됐냐면 취소가 됐다면 이 매매계약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실정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법률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실정 선고가 취소가 되더라도 이 등기는 아직도 뭐 한 것이죠? 유효한 것이니까 소유권을 뭐 하지 않아요? 박탈당하지는 않는 거죠. 다만 요 갑과 을은 취득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을이 악이었다면 이때는 1억을 전부를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붙이고 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갑은 선이었다면 이때 갑은 1억 5천 중 현전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아 누구죠? 아이, 갑과 을이 아니네, 그죠? 아, 왜, 오늘 왜 그러죠? 병이죠, 그죠? 갑과 병은 병이 악이면 전부, 갑이 선이면 먼저 현전한 이법에 대해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이 정도고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설에 좀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에 대립이 있는 부분은 그냥 이해하기 편한 부분만 기억하면 되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교재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나오죠? 우측 맨 위에 있는 실질적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번 형식적 요건은 누굽니까?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죠. 다시 말하면, 실정 선고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인과 검사지만, 실정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과 검사. 누구도요? 본인도 포함되게 되고요. 효과, 일가, 원칙,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다만 2번, 이러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이면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예외해가지고 실정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하단에 선이면 을은 선이면 병의 이게 정이죠. 그죠? 아, 죄송합니다. 정은 선이면 뭐죠?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교재 나와 있는 뭐 쌍방선이니 뭐 이런 거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학설의 대립이니까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 신분 행위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0페이지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나오고 있네요. 자, 먼저 81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동시 사망의 추정이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부부고 갑을 사이 병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정에게, 아, 갑에게 정이라는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요 갑과 을 병이 비행기에 탑승해서 여행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갑과 병이 사망을 했어요. 아마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0.00001초라도 뭐가 있겠어요? 차이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요 갑과 병 중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이 갑의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되는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갑이 먼저 사망을 하고 병이 나중에 사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이 돌아가실 당시에 배우자와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갑의 재산은 을과 병에게 공동 상속된 후에 병이 다로 돌아가시니까 갑의 재산은 누가요? 을의 것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병이 먼저 사망하고 갑이 나중에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갑이 돌아가실 당시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갑의 재산은 을과 정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정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먼저 죽었느냐 손자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이 아들의 재산인 며느리한테 전부 다 다가느냐 아니면 일부라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뭐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우측에 보시면 30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갑과 병이 하나 둘 셋 짠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하고요. 그러면 갑과 병이 하나 둘 셋 짠 하고 돌아가셨다고 추정한다는 말은 갑이 돌아가실 당시에 병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재산이 뭐 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를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동시 사망 추정 규정 때문에 을과 정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동시 사망으로 추정받는 사람 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정사망이죠. 자, 이건 뭐냐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꼭 실종선고 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분을 사망한 것으로 공적장부에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정사망이라고 하고 인정사망을 처리를 받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돼요. 근데 실제로 실종 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죠? 간주가 되고 인정 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인정 사망의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것만으로 효과가 번복되는 데 반해서 실종 선고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기 때문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 그 효과는 번복되지 않고요. 법원으로부터 취소 결정이 있어야지 그 효과가 번복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82페이지 오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언제죠?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간주된다? 맞네요. 2번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선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그죠? 답이 잘못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왜 엉뚱해 들어갔네, 내용이요. 자, 이거죠. 상속권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다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상속권이 없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재산 부재자의 재산 관리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당연한 질문이죠. 5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사망한 부재자가 사망하게 되면 실종 선고에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취소 사유를 근거로 해서 법원이 취소를 해야 비로소 임무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은 2번이고 2번이 됩니다. 답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법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